선생님, 근데 지금 막 소심하고 너무 내성적이어서 사실 사회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잘못 어울리고 이런 어머님들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거는 조금 꼭 지켜달라 네. 하는 이런 팁을 좀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정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도 낯선 사람, 낯선 상황이면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장을 서서히 풀면서 적응 행동을 발달시키게끔 적응 단계를 꼭 거치게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경험을 체험을 하면 얘가 극복을 하겠지. 근데 그러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같이 새로운 곳에 갈 때는 꼭이 적응 프로그램을 좀 거쳤으면 좋겠고요. 이게 국가 수준에서도 저희가 보육시설에서 처음 어린이집 적응할 때 항상 적응 프로그램을 꼭 반드시 실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리는 딱 하나예요. 아이가 집이랑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좀 편안하게 만든 다음에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를 조금씩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적응 과정 수입하는 거는 엄마랑 같이 그 기관에 가서 이제 엄마는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그럼 엄마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아이가 편안하게 그 기관을 그렇죠. 안심하고. 둘러보면서 이제 안심하고 편안해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그 영유아하고 친해지는데 바로 친해지시면 안 되고요. 아, 처음 만난 아이하고는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팁이 아이하고 눈을 바로 맞추지 않습니다. 네, 눈을 맞추면 아이가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선은 어머님한테 가 있지만 어머 반갑다고 말은 이 친구랑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냥 마음껏 나를 볼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서 아이하고 조금 간접적인 접촉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잠깐 조금 더 멀리 가 계시는 상황에서 놀잇감을 놓고 아이랑 이제 놀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아이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놀잇감을 보고 아이도 놀잇감을 보기 때문에 간접적인 접촉이라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게 선생님이랑 놀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놀다 보면 갑자기 앞에 있던 아이가 선생님 무릎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어머님이 잠깐 나가시거나 뭐 한두 시간 자리를 비우셔도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랑 부모님이랑 헤어지기를 시도합니다. 단 아이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엄마가 금방 갔다 올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기관과 선생님한테 익숙해졌기 때문에 엄마가 갔다 오는 몇 시간을 기다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때 힘들어 한다면 어머님 물건을 놓고 가시면 돼요. 엄마 가방이라든지 엄마 소지품 가방이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이거 갖고 있어. 엄마가 금방 갔다 올게. 다시 온다는 증명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꼭 끌어안고 엄마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적응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아, 엄마 없어도 내가 할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랑 놀고 있다 보니까 엄마가 금방 오더라.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적응 단계 행동은 거의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부터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예. 오전에 잘 놀았기 때문에 정말 잘 지내면 이제 점심도 먹여보고, 그 다음에 잠도 재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맡길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아이들 기질에 따라서 제가 이제 평균 잡아 한 10일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아이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조금 더 늦게 갈 수도 그래, 있습니다. 기질에 따라서. 네. 이렇게 아이 처음에 유치원 가면요. 무조건, 아, 그냥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오면 괜찮아요. 금방 적응해요. 맡겨놓고 그냥 가세요.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주아의 마음을 여신 걸 저, 화면으로도 다 확인하셨고, 주아가 집으로 같이 가자고 선생님을 끌고 갈 정도로 선생님하고 친해지게 된 방법이 바로 맞아요. 이 적응 프로그램, 이 적응 단계를 그대로 지키셨기 때문이거든요. 요걸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유치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